3번. 자, 생체내 필수적인 금속으로 결핍 시에는 인슐린 저하. 요 말 나오면 여러분 바로 맞추셔야 돼요. 자, 필수 금속인데 부족하면 인슐린이 저하되는 거.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대사 장애가 발생하는 거 누군가요? 네. 요거는 크롬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해설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만성 중독증에 네, 있다 이 병. 망가는요. 파킨슨시 유사병. 그다음에 시안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헤모글로빈하고 잘 결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이동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서 기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지금 요게 이제 독성 물질 중에서도 이 크롬에 관련돼서 문제가 기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합쳐서 한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크롬에서 우리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핍 시 인슐린이 저하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 크롬의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산과 크롬이 있고 육과 크롬이 있는데 독성이 누가 더 강한가요? 네, 육과 크롬이 독성이 더 강하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롬에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여러분 챙겨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피부염,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 피부에 뭔가 생겨요. 그 다음에 피부 괴양, 그 다음에 혈뇨,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4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고 게다가 자주 나오고 게다가 맞추기도 쉽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네, 담수 비율 제일 큰 거 누구예요? 네,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래서 빙하, 지하수, 그 다음이 지표수 순이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번 정답. 5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솔직히 제가 봐서는 이거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생화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요것까지는 여러분이 알기 힘들지만 문제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또 알아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구해보래요. 지금 보니까 1번 케톤이랑 알데하이드가 있는데 케톤이 알데하이드보다 분해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다황방향족 탄화수. 다황방향족이라는 거는 우리 방향족 탄화수 그러면 벤젠골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여러 개 있는 개를 우리가 다황방향족 탄화수라고 해요. 근데 요 고리가 이제 3개 이상이면 생분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분해가 되려면요 어떤 걸 끊어줘야 돼요. 결합을. 근데 그게 끊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포화지방족 화합물은 불포화지방족 화합물보다 쉽게 분해된다. 자, 우리 포화지방족 그러면 탄소랑 결합이 전부 다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불포화지방족은 뭐냐면 탄소랑 탄소 사이 이렇게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 이걸 이제 우리가 다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를 우리가 불포화탄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에는 우리가 요거 하나 끊는 게 얘 끊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왜냐하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결합이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끊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 끊는 것보다 이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 끊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보다는 다중결합이, 그러니까 포화보다는 불포화 단화소를 분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요거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누가 더 쉽다고요? 세 개, 두 개 중에 하나 끊기가 더 쉬워요. 자, 그 다음 4번 벤젠고리. 자, 벤젠고리가 아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벤젠고리. 자, 이 벤젠고리에 원래는 이제 벤젠에 여기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탄소고 거기에다가 수소가 하나씩 다 이렇게 결합돼 있는 게 벤젠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벤젠고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수소 대신에 지금 염소랑 나이트로기,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트로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에서 치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분에 대한 저항이 크고 독성이 강해진다 했는데 자,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다이옥신. 다이옥신이 어떤 애였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벤젠고리 두 개를
산소 교량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 다이옥신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게 2378TCDD. 2378TCDD가 뭐냐면 요거예요. 2378 자리에 T가 테트라 네 개란 뜻이야. 뭐가 네 개냐? 그러면 요 클로로기가 네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염소 치환기가 네 개가 붙었더니, 그러니까 염소가 보통 이렇게 붙으면 독성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 생각하면은 다이옥신 어때요? 생물 분해 잘 안 되죠. 그죠? 생물 농축되죠. 게다가 굉장히 안정하다고 그래요. 저항도 크고 게다가 이런 치환기 염소가 붙었기 때문에 훨씬 더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솔직히 저는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버리세요. 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알고 가자고요. 문제 맞출 정도만.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